그래. 식당 하신다고요? 무슨 식당 하시는데요? 예? 삼겹살째. 오, 메뉴 겹쳐요. 오늘 쉬니까 이거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식당 하시는데 여기 10년째 찾으세요? 이 맛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먹어본 사람 다 알아요. 여기는 할매가 정이 많잖아요, 정이. 아, 정? 예, 할매가 저 재밌고 정도 많고 음식도 푸짐하게 많이 주고 그래서 온 지가 호창이 됐죠. 갑시다. 어디요? 정 많은 우리 할머니, 손님들한테도 그야말로 인기 만점 사장님입니다. 땅으로 이렇게 해주라니 또. 아이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할미를 주라니. 인기 많으세요. 바로 이 맛에 장사를 하신다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뭐다 전부 다 손님들이 도와주고 말 안 만들어 좀 살김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손님이 더 있고 이렇게 좋아요. 늙이 또 똑같은 말이에요. 늙을 말년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속으로 그래요. 인고의 세월이 빚어낸 깊은 김치찌개의 맛. 앞으로도 변함없는 맛 기대할게요. 순천의 리얼 맛집 확인! 살면서 꼭 한번 가고 싶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 얼굴엔 설렘이 가득한데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섬에. 진짜 큰맘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경관이 좋아서 경치 보러 그렇게 네 번째 가는 거라. 첫 발길을 떼긴 어렵지만 한번 가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섬. 인천에서 100길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하는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입니다.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불릴 만큼 웅장하게 펼쳐지는 기암괴석들의 향연이 이어지는 곳. 내딛는 걸음마다 천연기념물이 줄지어서 자연 그대로를 만날 수 있는 섬. 우리나라 서북단 끝, 북녘히 보이는 신비의 땅은 저마다의 기대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데요. 백령도에서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 형형색색의 자갈들이 가득한 콩돌 해변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지만 아름다운 풍광에 우선 입수. 물이 찰법도한데 너도 나도 양말까지 벗어들고 맨발로 자갈밭을 거닐어 봅니다. 차가워도 미끄러워도 콩돌 해변은 무조건 맨발로 걸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갈이 얼마나 좋아요? 안 아파요. 맨발 벗어. 이게 콩돌이거든요. 어제 잠깐만요. 모난 곳 없이 동글동글한 콩돌. 집에 가고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가져가고 싶은데 천연 기념물이라서 못 가져간대요. 아, 뭔가 돌소리가 바닷소리에 어울려가지고 그 차르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너무 살아있는 그런 소리. 물도 너무 한번 이쪽으로 백령도로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콩돌이 내는 신기의 소리 잠시 들어볼까요? 진짜 천연 기념물이네요. 1km 가량의 해변 전체를 가득 채운 콩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려오는 자그락 소리에 발바닥에 전해지는 기분 좋은 감촉까지. 콩돌 해변에선 마음이 한없이 편해집니다.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재밌는데요. 얼만큼 사랑하냐고 물어보려고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 백령도 네. 앞바다만큼만 사랑해주세요. 네, 그거 좀 더 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되지 않겠나요?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다듬어진 콩돌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콩돌 해변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요. 해변을 바로 곁에 둔 포장마차는 늘 이렇게 만석이랍니다. 아, 경치도 좋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는 뭐 파시는 거예요? 여기 뭐 칼국수, 뭐 해물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있어요. 한강 선생님들이 빠질 수 없는 코스예요, 여기는. 아주 그냥 제일 좋은 자리예요. 비싼 건데 소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메뉴는 다양해도 꼭 하나 같은 건 오직 신선한 백령도산 재료들만 쓴다는 건데요.
자연산이 풍성하기도 하지만 육지와 워낙 멀어서 외부에서 재료를 들이는 게 더 힘들다네요. 야외에서 먹는 신선한 음식 맛.